자, 더빙입니다. 신림역에서 신림역 5, 6번 출구에서 7, 800m 정도 거리에 있는 깔끔하고 화이트 톤의 풀 옵션 침대, TV까지 풀 옵션인 깔끔한 원룸이고요. 제가 더빙을 한 이유는 일단 요 영상은 예전에 찍어놓은 거예요. 아주 예전에 찍어놓은 거고 현재는 세입자분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분이 살고 있고 12월 7일 화장실 보면 원룸인데 샤워부스 있고 화장실 창문도 있고 아주 깔끔하죠. 세입자분이 현재는 살고 있어서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으로 대체를 하려고 해요. 12월 7일하고 12월 14일인가? 화장실도 아니 화장실에 신발장도 아주 크고 옵션은 다 있습니다. 요 식탁도 꺼낼 수 있는 식탁이고. 그래서 12월 7일 오늘 이제 방을 실제로 가서 봤어요. 근데 세입자분 짐이 있으니까 찍진 못하고 예전에 한번 찍어놓은 걸로 다시 올려요. 요 보시면 제가 이제 레이저 측정기 없이 손수 줄다를 쭉쭉 뽑아서 치수를 쟀을 때의 영상이니 기간이 좀 오래 됐겠죠. 참 저거 그 줄자 이렇게 다시 빨려들게 하다가 손몇번 비고 했는데 레이저 측정기를 추천해 주신 분한테 아직도 되게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치수가 끝까지 벽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일단 저 침대가 2m 10이었었고, 2m 10이었었고, 그리고 저 냉장고에서부터 침대까지가 2m 80이었다가 다시 재니까 2m 70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냉장고에서 침대까지가 2m 70에 침대 길이가 1m고, 중요한 거는 저 냉장고까지지, 벽까지는 아마 아닐 거예요. 벽에서부터는 아마 그때 이 줄자였어서 아마 벽까지는 아니어서. 방도 작지 않고, 가격 1000에 50에도 괜찮고, 2000에 40이면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난 화장실 샤워부스 있는 원룸을 찾는 분들을 추천, 화이트 톤 찾는 분들에게 추천, 2000에 40이면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까지.